전남에 시끄러운 공천을 놓고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 이야기했던 개혁과 반성은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는 비판이 큽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지방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세가 워낙 강한 곳이다 보니 전남의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으로 여겨지지만 따지고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단체장 선거가 그렇습니다. 전남에서 최근 12년간 치러진 세 차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 등에게 밀려 7~8곳에서 패배했고 이 때문에 선거 직후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는 전체의 7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최근 세 번의 선거에서 광양과 신안은 세 차례 모두 민주당이 패했고 여수와 장흥, 장성은 두 차례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을 꺾었습니다. 선거에서 진 뒤 복당 절차를 거쳐 민주당 소속 전남의 시장 군수를 최근까지 20명으로 불렸지만 6.1 지방선거를 또다시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방선거 승리의 과제로 철저한 반성과 개혁 공천을 약속했던 민주당. 비록 졌을지라도 반성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그런 결과의 모습을 보이면 지선 결과는 보나 마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남 지역 공천은 결국 역대 최악이라는 비아냥만 남았습니다. 민심의 눈과 귀를 닫은 채 정당의 정무적 판단만 앞세우는 모습에 민주당 자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0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박혀 있어.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뭐 점점 나아지겠지. 이제 이렇게 평등화가 되면 좋지. 너무 지역적으로 몰려. 이제 한쪽으로 어디 그 편 나눠가지고 그런 건 좀 싫어. 당원 명부 유출, 여론조사 조작, 끝없는 재심 신청, 잇단 고발 등의 경선 후폭풍. 잘못은 있는데 정작 잘못한 사람은 없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책임질 일도 없고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만 저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중잣대. 사과에 인색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무소속 후보들의 연합 전선이 꾸려지는 등 역대 지방선거처럼 민주당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